자, 다음 가수는 우리 60호 가수님입니다. 우리 60호 가수님은 도전하는 마음으로 탑10을 준비하셨다고 해요. 맞나요? 맞습니다. 뭔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제가 평가받는 게 좀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그냥 혼자 생각했던 노래하고 그냥 내려와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라운드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실 항상 포기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번 4라운드는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베이스를 들고 노래하려고 나왔습니다. 거의 본인 몸만한 베이스를 갖고 오셨어요? 아니 그 네. 오늘은 베이스를 갖고 나오셨어요? 네 그렇습니다. 상상도 못했다. 너무 멋있어. 네. 멋있을 것 같아. 베이스 되게 멋있지. 어려운데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기 엄청 힘들어. 그러네. 베이스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은데. 스팅. 진짜 다 같이 베이스? 리허설을 와 진짜 베이스네. 와 멋있어. 다 보여주시네 진짜. 아이고 밖에 베이스 나갈 때 제가 베이스 오늘 처음 쳐봐서 확 많이 올렸어. 이게 점점 진짜 갈수록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. 더 좋은 무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과 많은 분들께 신선함을 드리고 싶고요. 멋있는 가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60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어 베이스 멋있어. 진짜 쪼꼬매가지고 저렇게 베이스 치고 있으니까 귀엽다. 예, 앞 친구들이 잘해가지고 긴장 많이 했다. 그러니까 지금 긴장했어. 앞에 지금 두 명이 여섯 개라 좀 부담될 것 같아. 부담되죠. 화이팅! 순간 즉각 위에로 바람
귀여워. 이렇게 귀엽네. 60호 가수님의 무대였습니다. 귀여워. 와 잘했다. 아, 60호 아니, 너무 깔끔하다. 가수님의 진짜 잘했는데? 무대였습니다. 진짜 잘해. 아, 소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. 그 너무 덤덤해. 또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지. 야 기타에 이어서 베이스도 수준급으로 너무 잘 치면서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. 마지막 참가자 60호 가수님에 대한 심사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참 1, 2, 3라운드를 거치면서 제가 계속 좋은 얘기만 60호님께 해드리고 있는데요. 아 계속 좋은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좀 걱정입니다. 저도 좀 뭔가 이렇게 밀당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밀당 실패. 밀당 실패입니다. 지금 완전 대실패고. 아까 이렇게 전 담백한 소리를 진짜 좋아해서 따라다라다다 싫어. 근데 거기 그 되게 짧게 처리를 하셨잖아요. 근데 그런 처리도 너무 담백해서 너무 좋고 참 저는 60호님 노래는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일단 이 조가 저를 또 굉장히 해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좀 자중하고 싶어도 하지만 엄청난 조입니다. 그런데다가 이 베이스를 연주하는 여성 보컬이라는 이 희귀성과 매력도가 엄청났거든요. 저한테는 저 정도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노래까지 너무너무 멋있게 잘 봤어요. 또 감사합니다. 60호 가수님의 목소리에는 참 되게 특이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60호 가수님이 1라운드 벌써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뭔가 시사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소리라는 뜻인 것 같아요. 뭔가 60호님의 그 초연하고 백색 소음 같은 그런 소리가 뭔가 위안이 되고 좀 안심하게 해줘. 근데 오늘 무대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뭔가 마음을 좀 만져주는 듯한 그런 무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이제 판정을 하기 전에 두 번째 조 모든 참가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우리 60호님 최종 판정을 진행하겠습니다. 진짜 어려워 여기는. 아니 어떻게 저 중에 두 명이 패전부활전에 가냐고요. 치고 60호님. 자 정말 치열했던 두 번째 조의 현재 1위는 7억의 인을 받은 49호 가수님 탑10 진출 확정을 하셨고요. 2위는 6억의 인을 받으신 우리 66호 가수님 그리고 3위는 4억의 인의 47호 가수님입니다. 자 마지막 60호 가수님의 억의 인 개수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. 자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판정만이 남아있는데요. 60호 가수님이 탑10에 진출하길 원하신다면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자 과연 60호 가수님은 7어게인 이상을 받으면서 탑10으로 직행할 것이냐.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결정을 하셨다면 60호 가수님의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60호 가수님 최종 5어게인을 받으면서 아쉽게도 3위를 하셨습니다. 싱어게인 3 대국민 온라인 투표 싱어게인 3 홈페이지에서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. 당신이 한 번 더 보고 싶은 가수에게 투표하세요. 끝까지 프로라는 마음으로 더 미쳐야 돼. 이렇게 리워할 건 집중에 집중하셔야 돼요. 기준이 높게 얘기해 주세요. 냉정하게 최초 5억에인 나왔습니다. 4라운드 최초. 와 이거지. 충격적인데? 오늘 제 머리가 삐죽 섰어요. 최초 5억에인입니다. 진짜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올라가고 싶습니다. 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예, 마지막 무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. 싱어게인이 제게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어떡해 미치겠다 60억.